Smart Kitchen, the simple guide for showing to the world. With the K-pop stars who grasp the hearts of people of the world, I'll reveal recipes of Korean food. Korean food is so easy to cook, so anyone can easily make it. Shall we start making it? It's easy, simple, and very tasty. I'm going to meet the K-pop stars for the first cook of the Star Kitchen today. I'm so thrilled. And this music is... Oh, it must be attractive Dalmatian.뭐 평소 때 저희가 숙소 생활하거든요. 네. 아. 지수랑 다니엘이 요리를 가장 많이 해요. 근데 이제 고기 종류나 그런 굽는 쪽의 요리는 이제 다니엘 친구가 엄마인데 엄마 약간 라볶이나 떡볶이 같은 종류 어린이만 네, 어린이 저희가 이제 한식을 알리는 네. 이제 프로그램이니까 얼마나 또 요리 실력이 있는지 저희가 또 확인을 하기 위해서 또. 자리를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떨려요. 그 남자는 반대. What's up, everyone? You're watching Seri Star Kitchen, and we are Dalmatian. I'm so excited to have first cooking day with two dandy guys, Jisoo and Daniel of Dalmatian. This is a Seri's Kitchen. From today, I'm going to introduce you very special taste and easy recipes of Korean food by making it with K-pop stars. Yes. 오늘 어떤 요리를 할 건지 너무 궁금해요. 제철에 맞게. 제철. 딱 제철에 맞게. 네. 요즘 또 지수 씨나 다니엘처럼 네. 또 연습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에너지 필요하죠. 그러니까 에너지를 이제 충전시켜 줄 수 있는 이 보양식 재료. 보양식? 대박이다. 재료가 어떤 거예요? 지수 씨가 네, 그러면 네. 저기 가면 네. 그 저기 찬장에 가서 네. 문을 열면 오늘의 식재료가 숨어 있어. 숨어 있대. 가면 되네. 빨리 갖고 와, 빨리. 바이바이. What is going to be the main ingredient for the first dish? 이게 빨리 갖고 와. 차가워. 차가워, 차가워, 진짜. 뭔지 모르겠는데 좀 차가워, 밑에가. 너무 차가워. 볼까, 그만, 너무. 준비됐어요? 오케이. 준비됐어요? 이제 막. 네, 동시에 넣으세요. 뭐야? 오케이. 자, 이제 뭔지 알겠어요? 네, 뭔지 알 것 같아요. 네. 저는 오징어 한 표 던집니다. 오징어 한 표? 오징어? 네, 오징어. 오징어. 난 장어. 장어는 아니었다. 장어야? 장어 사랑은 장어. 아닌데. 난 못 만져봤잖아. 알았어. 그럼 내가 공개를 할게. 예? 네. 하나. 하나, 둘, 셋, 공개! 아! 뭐야 얘? 아! 이거 오징어야? 문어, 아니 문어래. 낙지! 낙지! 우와! 산낙지! 이게 예. 와 살아있어. 살아있죠. 살아있네. 와 귀엽게 생겼어 진짜. 키우고 싶죠. 예, 머리 이렇게 힘이 와. 이거 장난 아니죠? 와. 저기. 해봐요 내가 잡겠을게. 와. 살아있어. 아니야. 안녕 친구야. 이게 그 붙었어. 뭐라지? 이걸 뭐라 그러죠? 텐트클스. 텐트클스. 이게 네. 너무 힘이 좋아요. 굉장히 싱싱하다는 네. 그런 뜻이에요. 아 근데 사실 그 해외에선 약간 미국이랬던 시. 네. 제가 이제 막 오징어 아니면 산낙지 이런 걸 먹는다고 말을 하면 깜짝 놀래요. 그런 걸 어떻게 먹어? 약간 진짜? 그래서 되게 좀 좋은 경험일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살아있는 산낙지를 가지고 네.
아주 매콤한. 매콤한. 낙지볶음. 낙지볶음. 아, 박수 세 번 시작. 야, 낙지볶음. 네, 낙지볶음 만들 거예요. 네. 낙지볶음 좋아해요? 아, 우리 낙지춤 있잖아, 낙지춤. 오빠, 시세, 춤을 추며. We are going to cook spicy stir-fried baby octopus today. Octopus is full of iron and taurine, so it is of course good for your health. Let's get started. 한예 시간고. 아, 예. 해보십시오.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네 지금 이제 자 하얀 우리 낙지 씨가 이제 곧 있으면 갈 시간이 됐으니까. 아, 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슬퍼요 진짜로. 노래 한 번만 불러주세요. 잘 들어 낙지야. 너를 위한 노래. 너를 위한 five six seven eight 다. 그 칼질은 반대 그 칼질은 안 돼요 바다로 가요 그 사람을 믿지 마세요 네 믿지 마라 빨리 도망가요 낙지 좋았어요 하지만 감사합니다. 지금은 아, 가야 됩니다 헤어져야 됩니다 그쵸 먹을 시간이 왔죠 한익 씨 자 원래 뭐 다리부터 잘라야 되는 방법이 근데 있나요? 방법이 원래는 다리부터 하는 것보다는 아파, 형 아파 하지 마. 아 그러지 마. 형 나 지금 너무 아파 하지 마. 이러지 마. 하지 내가... 마 형. 형 내 다리. 아. 아. 이거 자 먹어봐. 좋아. 네. 어때요? 쫄깃쫄깃하면서. 갑자기 그 제가 노래 부르고 했잖아요. 네. 칼질 안 된다고. 야, 얘 기절했어. 너무 맛있네요. 근데. 나 이제. 아 이제 너무 맛있어. 기절했어. 맛있죠. 아, 진짜 이게. 이거 붙어 있는데 이것도 한번 단열 시제 한번 먹여드릴게요. 네. 아 너무 작잖아. 원래 작은 사람. 원래 좀 큼직큼직하게 먹어야 맛있는데. 이렇게 저희가 셰프님을 위해서 단열 씨가 네. 사랑하는 만큼 사랑하는 셰프님 만큼? 사랑하는 만큼 잘라주세요. 자, 가자. 가자. 아, 예. 감동입니다. 자, 제가 마치 아, 아까 전에 손 씻었으니까. 씻었으니까 네, 깨끗해요 네. 저희. 감사합니다. 자기야. 아. 커플 탄생. 와. This fresh baby octopus will now change into a delicious dish. I'm so thrilled to have stir-fried octopus made by these two handsome men. First, I will slightly blanch the octopus and prepare it to be half-cooked. 퀴즈를 낼게요. 아 퀴즈. 어, 퀴즈. 위해서. 아 퀴즈 타임 좋죠. 대신에 이게 조건이 뭐냐면 네. 퀴즈를 가장 많이 맞추신 분한테 네. 오늘의 낙지볶음을 시식할 수 있는. 야 잠깐만 근데 못 맞추면 이걸 못 먹는 거예요? 못 맞추면 못 먹죠. 뭐야 이거 왜? 진짜 너무 기대하고 왔는데. 그러니까 여기는 냉정한 세계예요. 냉정한 세계. 주방의 세계 냉정하다. 그럼요. 주방 오케이. 자신 있습니다. 오케이. 자,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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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첫 번째 문제 나와요. 네. 네. 해발 낙지의 다리 개수는 몇 개일까요? 세발 낙지의 다리 네. 이게 문제가 트릭을 썼어 100% 이렇게 잠시만요 낙지랑 세발 낙지가 뭐가 다르지? 그게 네. 뭐가 다를까요? 명칭이 세발 낙지니까 발이 세 개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형 세 개로?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겠다 이거지 그렇죠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맞아 근데 세 개라는 소문이 있어요 원래 그래요? 원래 그래서 아니 그래서 원래 네. 세발 낙지가 진짜 세 개 그래서 아, 그래요? 그래서 네 발 낙지, 다섯 발 낙지 이런 게 있는데 지금 세 발 낙지는 세 발 낙지 진짜. 오케이. 그럼 세 발 낙지가 세 개니까 나는 여덟 개로 갈게. 여덟 개. 왜 저 세 발 낙지? 왜 여덟 개? 아, 진짜 우리 엄마가 네. 동물은 네. 다리가 두 개 아니면 여덟 개라고 했어. 두 개 아니면 여덟 개. 그럼 형은 몇 개? 저는 그러면 당연히 여덟 개 하셨으니까 세 개 하겠습니다. 세 개? 세 발 낙지가 자신 있는 표정이에요. 네. 눈빛이 세 발 낙지는 세 개죠. 예. 세 개죠. 여덟 개다. 네, 여덟 개다. 정답은? 네 여덟 개다 아! 역시 아 너무한다 한일 씨가 내가 좀 야, 그럼 나 너네 잘하면 잘 보이면 한입 주는 거야? 생각해볼게 알았어 아 너무 좀 그렇다 아 좀 그렇다 먹고 싶어요 자 이렇게 해서 네 물이 아직 안 끓어 물이 아직 안 끓어요 이제 물이 네. 다 아, 뜨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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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제 팔팔 끓고 있어. 여기다가 이제 낙지를 불쑥 여기 낙지 친구. 안녕. 계속 산채로 그냥 넣을 거예요?
야, 오, 얘는 와, 어, 얘는 알고 있어. 얘는 알고 있어. 엄마 목욕하기 싫어요. 얘가 아이고. 쓰러진 소도 일으키는데. 안 돼. 갑니다. 잠깐만, 잠깐만. 갑니다. 들어갑니다. 자, 제발. 자, 끓습니다. 야, 슬퍼. 오. 자, 이렇게 오. 해서. 그리고 아까 이거는 다 썰어 놨으니까. 어, 갑자기 색깔이 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아직도. 이렇게 해서 얘가 이제 다 익었어요. 네. 반 익었어. 반. 반. 좋아요, 반. 반 익. 네. 자, 낙지는 이렇게 데쳐서 조금 나가게 이따 네. 또 다시 썰어줘야 되니까. 와, 저희가 이제는... 그동안에 채소를 다듬었는데 아~ 낙지 볶음에 들어간 채소는 많이 네. 이렇게 복잡하게 준비를 안 했고 네. 어, 양배추, 당근, 양파. 어? 이거 보통 기본적으로 양파랑 당근만 넣는데 오늘 양배추를 좀 넣어서 식감도 살리고 야. 그리고 이게 또 위에 좋잖아요. 그쵸. 맵게 먹으니까 네. 위에 또 붙어먹어요. 양배추, 캐비지 베이비. 이렇게 해서 네. 준비를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거 썰어야죠. 자, 채소를 썰을게요. 네. 자, 그러면 원하시는 재료를 가지고 가셔서 썰어주세요. 예, 죄송합니다. 잠깐 지키세요. 네. 아, 예. 어, 근데 이게 또 썰은 방법이 아, 우선 한번 보여주시면 안 돼요? 네. 이거? 제가 이거 속도 있잖아요. 이거 있잖아요. 이거는 이거. 양파로 했을 때 조금 더 가능하긴 한데 아, 끝에는 와 이게 소리가 들려요. 힙합이 들려요. 힙합 뚱치따 치뚱치 여기 비트가 있어요. 8분에서 뮤직비디오 가능하지 않을까요? 아, 괜찮아요. 양념이 보통 낙지볶음 할 때 어떻게 해요? 고추장, 전법. 고추장. 네. 네. 고추장이랑 설탕도 좀 넣는 걸로 제가 본 적이. 설탕? 네. 고추장이 있는데 왜 설탕을 넣어? 약간 감칠맛. 네. 조금 넣는 거 어서 봤어요. 죄송합니다. 정확한 정보는 아니에요. 되게 양념이 네. 간단해요. 고추 가루로만 네. 간장 어? 조금에. 이게 돼요? 네, 돼요. 이따 보세요. 아는 척하지 마. 아니, 나 진짜 몰라서 그래. 그래서 마늘 다진 거 그리고. 설탕, 아까 말씀하신 설탕, 소금 넣고 네, 바로 볶을게요. 자. 그래서 처음에 오케이. 팬 달굴 네. 때는 센 불로 네, 어, 센 불로? 네, 센 불로 하다가 이제 좀 이따 줄여줄게요. 네. 자, 그리고 아, 또 양념 하나 더 챙길게요. 네. 한식에는 꼭 빠져서는 그쵸. 참기름. 지금 거의 다 달궈졌으니까 오케이. 자, 기름 살짝 줄일게요. 오이. 이제 볶겠습니다. 오케이. 먼저 여기서 좀 단단한 채소 먼저 단단한 지금 당근 먼저 가나요? 당근 먼저 예, 1번 타자 당근이죠? 당근이죠. 당근하고 양파 같이 갈게요. 양파 같이 같이 갑니다. 같이 갑니다. 양파랑 당근이랑 이렇게 됩니다. 이거 이렇게 뭐 이렇게 아우 소리가 이렇게 살살래요? 오 예. 그래서 볶다가 조금 네. 자 손 싸서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하시다가 잘 이렇게 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아, 아. 야 아니 뭐야 이렇게 해야 맞어요. 근데 이걸 그럼 순서가 진짜 다 있어요? 그 단단한 채소 먼저 볶아야 이게 익는 그 저기 아, 그 정도가 딱 타이밍에 같이 맞아요. 아, 네. 살짝 익어간다 싶으면 네. 이제 나머지 양배추랑 고추를 네? 같이 넣고 아. 대파까지 아예 그냥 같이 대파까지 넣을게요. 대파까지 아예? 네. 자, 바톤 터치를 하겠습니다. 다니엘 씨가 2번 타자 채소 그쵸, 맞죠? 채소죠? 채소를 넣겠습니다. 네. 자. 얘도 넣고 그쵸? 양배추 이 정도? 그쵸 대파 이 정도. 양배추 좀 많지 않아요? 양배추 괜찮아요? 양배추 좀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네. 자 바톤 터치 하겠습니다. 더 넣으셔도 돼요. 아 더 그리고 고추 풋고추 자 이제 고추를 넣겠습니다. 자 이게 사실 색깔이 네. 그쵸, 중요합니다. 네? 맞아요. 딱 적당히 그쵸? 네 좀 아는 맨날 안 척해요. 맨날 아는 척 안 하면 어떡해. 아까 내가 쏜 거 어떤 거야? 짱 말 맞아 짱 여기 버려야 다 이거 거잖아. 안 돼. 네, 아, 넣었어. 이 정도면 되지 않아? 네, 이 정도면 네, 딱 적당해요. 한번 볶아보자. 아, 네, 이렇게 또 하고. 또 단일이 잘 볶아서. 네. 제 그래, 성질 그렇게 들고 볶았네요. 네, 스패츌러를 또 이렇게. 단일 씨가 또 제 성질을 그렇게 잘 볶습니다. 아우, 좋은 동생이야. 자, 네. 양념은 언제 넣어요? 양념은 이제 낙지 넣을 때 아예 한꺼번에 같이 넣을게요. 그래서 이제 채소 또 너무 크게 키면 안 되니까 네. 지금 아예 바로 다 넣어주세요. 아, 이걸 아, 다? 네, 아니, 낙지. 아, 낙지. 낙지 들어가시고. 오케이. 낙지 주인공, 낙지. 오늘의 주인공. 네, 가자! 아이, 야. 바로 이제 양념 넣어주세요. 오케이, 양념. 아, 자, 제일 중요한 시간. 양념 제일 중요한 시간. 어떻게 하는 거죠? 고춧가루. 네, 고춧가루. 넣으세요. 다 넣으세요. 다?
이게. 예. 슬슬 이거 자르게. 슬슬 털어주세요. 털어주세요. 당연히 씻어주세요. 그렇죠. 사이좋게. 네, 사이좋게. 그리고 간장. 간장. 바로 팍팍팍 넣어주세요. 아, 바로 팍팍팍. 팍? 네, 팍팍. 이렇게 샤, 이렇게 샤. 간장. 좋아, 좋다. 좋아. 바르다. 그리고 자, 마늘. 다진 마늘. 따! 마늘 따! 아, 마늘은 스푼으로 하는 게 이게 이거 멋있네. 설탕도 이걸 다 넣나요? 설탕 다 넣으세요. 오, 오, 다 넣는 거 이만큼 잠시만, 들어가요? 이거 그냥 넣으면 이렇게 맛이 있어지나요? 다 제가 계량을 해놨기 때문에. 야, 또 이게 셰프님의 맛의 비결. 자, 소금. 소금도 다 넣으세요? 소금도 다 넣으세요. 어, 그래요? 네. 우와, 이게 오, 진짜 잠시만요. 이거 좀 짤 것 같은데요? 짤 것 같죠? 네. 안 짜요. 안 짜요, 역시. 안 짜요. 네. 어, 정말 맛이 정말 기대됩니다. 이렇게 고추장으로만 해봤죠? 네. 고춧가루로 해서 좀 더 깔끔하게. 왜냐면 고추장은 네. 아무래도 좀 텁텁한 맛이 있어요. 어. 네. 그럼 이렇게 하면 맞아요. 진짜 맛있어져요? 맛있어져요. 그리고 중간에 네. 이렇게 지금 채소가 다 기름을 먹었잖아요. 네. 그래서 한 번 더 낙지 넣고 한 번 더 이거를 안 했었어요. 이걸 했어야 맛있어요. 그러니까 기름을 두 번 정도 넣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씩 넣으니까 그러니까. 그 여기에 지금 또 네. 후추. 아, 후추. 아. 아, 후추? 후추는 네, 아주 살짝만. 아, 이거 셉이 있어, 셉이. 네. 그냥 이렇게 잡으면 안 돼. 약간 그냥 쿨하게. 쿨하게다. 쿨하게다. 좀 쿨하게. 좀 쿨하게 하겠습니다. 네. 좀 쿨하게. 아, 좋아, 좋아, 좋아. 아우, 느낌 나. 느낌 있어. 됐나요? 네. 한번 보여주시면 안 돼, 이게 밖에. 저 제가 하는 방법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 이거지. 이거에서 야, 어, 이 정도 이걸 몰랐네. 자, 이렇게 너무 많이 넣고. 와! 아니, 뭐 할? 와, 아, 좋아. Oh baby, with your eyes, realize always be my baby. 내 눈을 봐, 느껴봐, 난 너만 지켜줄게. 두 손 잡아, 들어봐, 너를 위한 노래인 걸. 야. Sweet songs of Dalmatian and spicy stir-fried octopus make a perfect harmony. The food is turning into a piece of art. 아, 이렇게 맛있게 야~ 다 익었어요. 진짜 너무 맛있겠다. 양념도 고소했고 부침이 너무 좋은데. 밥도 준비를 했죠. 네. 자, 밥 마른 건 자신 있어요. 그래요? 한번 말아보겠습니다. 네. 네. 아주 짠 밥이 될 것 같아요. 돼요, 왠지 밥을 찌그러뜨리는 듯한 그렇죠. 느낌. 와라! 아우. 아우, 너무 와우, 예뻐. 정말 이상해요. 정말 이상하군요. 아니, 이거 각도가. 제가 해드릴게요. 이제 또. 선생님이 시술 들어갑니다. 죄송합니다. 많이 말아드렸어요. 오케이, 가래떡 나왔어. 이렇게 그렇죠. 이제 형이 얼마나 어, 잘 올리는지 한번 예. 봅시다. 예. 예. 자, 다니엘씨 뭐야? 방이 자꾸 방해요. 팀을 들으려다가. 궁금합니다. 하나의 팀장이에요. 알겠습니다. 예. 저는 제목 건반입니다. 하나씩 도. 레. 그렇죠, 이거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음식 갖고 장난치지. 아니 장난이에요. 저는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그죠? 본 세월에 담습니다. 예. 그러면 그래 이렇게 해서 네, 하세요 하세요. 이제 자 그죠? 다니엘 씨 표 네. 낙지볶음 오? 덮밥과 아 이게 짱이야. 지수 씨 표 네, 그렇죠? 낙지볶음 네, 덮밥이 네, 이렇게 네, 완성이 네. 됐습니다. 아 이제 다 준비됐는데 먹어도 되나요? 지금 이대로 이렇게 먹기는 좀 그렇고 아, 왜요? 보통 낙지볶음 먹을 때 네. 그냥 먹으면 너무 맵고 맞아, 그래서 그 매운맛을 콩나물국을 또 준비를 할게요. 오, 오케이 좋아. 아, 뭐? 잠시만요. 오, 오네. 자. 야 콩나물. 자, 이렇게 해서 야, 이렇게. 콩나물국을 끓일 건데요. 네. 먼저 할 거는 이제 콩나물 네. 를 이제 냄비 아예 넣고 네. 이 콩나물이 잠길 정도로 좀 넉넉하게 물을 부어요. 근데 원래 콩나물국 끓일 때 물을 끓는 다음에 콩나물을 넣는 거 아닌가요? 찬물에서 같이 처음부터 끓여서 콩나물 육수를 뽑는 콩나물 거예요. 육수! 그거를 제대로 뽑네요. 육수가 아니고 육수라고 하긴 그렇고 콩나물 네. 맛을 좀 이렇게 향을 더 이렇게 아예 국물에 다 퍼뜨리는 거죠. 콩나물즙. 그대로 말 그대로 콩나물국이에요. 아, 진짜 콩나물국이네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아, 하시고 자 여기서 또 포인트는 이 뚜껑. 뚜껑. 이 뚜껑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왜요? 왜냐면 이렇게 덮어놔야지 네? 그 콩나물이 익을 때까지
부글부글 끓어서 익을 때까지 뚜껑을 덮어줘야 콩 비린내가 안 나요. 아, 콩 비린내. 네. 그 팁을. 네, 그 팁을 항상 기억하고 낙지볶음 드실 때 콩나물국 같이 끓여서 뭐 이렇게 드셔보세요. 숙소에서. 네. 멤버들한테 이렇게 해줘도 아마 좋아할 거예요. 음식 중에 네. 매운 우리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쵸? 지금 우리가 하는 낙지볶음도 있고 또 어떤 것도 있죠? 김치가 있죠, 김치. 김치도 맵죠. 또 닭발. 닭발. 닭발도 맵죠. 떡볶이도 있고. 예, 저는 그게 연습하고 너무 힘들면 뭐 스트레스도 좀 많이 받고 그럴 때 되게 맵게 라볶이 해주세요 해서 그걸 싸가서 먹으면 되게 스트레스가 많이 풀려요. 그러니까 매운 거 먹으면 좀 스트레스가 좀 풀린다고 해야 되나? 저희 한국 사람들이 빨간색을 아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빨간색. 네. 그러니까 제가 2002년도에 저희 그 대한민국 월드컵을 처음 봤을 때, 맞아요. 그 미국에 있었어요, 사실. 캘리포니아, 캘리포니아. 다 그 Be the Reds 그 옷들 있잖아요. 빨간 색깔 네, 옷들이. 그걸 다 입고 뭐 슈퍼를 가든지 뭐 쇼핑몰을 가든지 다 그거 입고 다녔어요 그때. 그러니까 거기서 그 매운 열정, 열정이 그때부터 아 진짜 한국 사람들은 열정이 맵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제가 그 다니엘 씨가 그 2002 월드컵 하니까 무대에서 저희는 또 돌변을 하거든요. 사실 뭐 보통 되게 재밌게 놀다가 저희 무대 할 때는 진짜 화끈하게 보여주자 딱 돌변하거든요. 그때 멤버들 보면 진짜 진짜 멋있다. 알겠습니다. 네. 끓는 것 같은데? 네 지금 끓었는데 제가 한번 콩나물이 익었나 한번 볼게요. 와 콩나물이 먹을 콩나물이 지금 다 익었어. Among Korean cuisine, soups go perfectly well with spicy dishes. Today, it is quite late as we concentrate too much on baby octopus, but now we're making bean sprout soup. Da, 이렇게 해서 떡 한번 끓였으니까 간을 해줄게요. 간. 보통 콩나물국은 소금간을 주로 하는데 소금간을 먼저 하고. 오케이. 제가 국간장을. 네. 그냥 간장이랑 국간장이랑 다른 거죠? 뭐가 달라요? 맛이 좀 다르고 이게 숙성하는 과정도 좀 다르고 숙성하고 나서의 그런 그 보관 그런 것도 다르고 보관? 그 온도도 다를 거예요. 온도? 간장마다 이게 조림에 쓰는 게 있고 볶는 데 쓰는 간장이 다 달라요? 다 달라요. 국에다가 이렇게 국간장을 살짝 넣어주면 이렇게 너무 많이 넣으면 색깔이 검해지고 살짝만 넣으면 정말 뭐랄까 그 깊은 맛! 깊은 맛! 한번 예. 그래서 간을 했으면 이제 떠먹기 바로 전에 파를 넣으면 돼요. 또 파를 아우. 이렇게 해서 넣어주겠습니다. 와 콩나물국이 되게 예쁜 것 같아요. 색깔이 두부도 들어가고 또 파도 들어가고 고추도 제가 이렇게 간을 해서 넣었잖아요. 저희가 먹었던 콩나물국이랑 그냥 콩나물이랑 물이었습니다. 정말 콩나물이었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완성이에요. 아 박수 세 번 시작. Well, now the bean sprout soup is done. Let's see how these beginners have created spicy stir-fried baby octopus by themselves. I'm getting so curious. Wow. Today's cook, Jisoo and Daniel, let's see how their cooking skill would be. Is it going to be as good as their dance and sing skills? Wow. 그래서 깨를 제가 오늘은 밥에다가 뿌려드릴게요. 밥에다 뿌리는 건 좀 심심해 보이니까 이거는 그냥 이렇게 위에다가 이거 봐 내께도 예쁘다고 이 깨를 뿌리는 잘했어. 의미가 이제 당신이 이 음식을 처음 드시는 손님입니다를 아무도 손대지 않았습니다를 의미하는 거예요. 몰랐어. 네. 자 이렇게 깨까지 제가 또 뿌려드렸으니까 공격적으로 네 시식 그쵸 시식 자. 들어가자 네. 자, 시식을 자, 먹어야지. 오케이. 먹으려고 이제 잠깐! 아, 형 못 먹잖아. 아까 퀴즈를 푸셨잖아요. 그쵸. 제가 또 퀴즈를 이겼죠. 이겼으니까. 빨리 먹었어야 돼. 빨리 먹었어야 돼, 지수야. 바로 먹지. 왜 이렇게 잠깐 할 때 왜 멈추니? 그래, 드시죠. 자, 드세요, 다니. 아, 저 먹어도 되죠? 맛있게 드세요. 나 먹을 거야. 어머나. 말이 돼? 너무 괴롭다. 그죠. 아니 진짜 장난 아니에요. 그래요. 너무 맛있어요. 진짜로요. 근데 우선 저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그 낙지의
그 부드러움. 네, 부드러움. 네. 부드러움. 그걸 되게 막 생각을 해요. 너무 이렇게 막 쫄깃쫄깃하고 그러면 별로 안 좋은데 딱 제가 좋아하는 그 스타일이에요. 그래요? 양념도 전혀 짜지도 않고 싱겁지도 않고. 그래요? It's good. 있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제 콩나물국을 먹어보겠습니다. 네. 어떤 맛이 나올지?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돼? 아, 말로 설명이 안 돼요. 그래요? 네, 이거 어떻게 한번 드셔보세요. 먹고 싶은데. 콩나물국이 네. 이제 평소에 먹어보면 그쵸? 그냥 콩나물이랑 물이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먹은 건 그런 거였죠. 이건 그게 아니에요.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달라요. 콩나물 향이 네, 우선 있나요? 향부터 다르고. 그래요? 오, 진짜로? 이게 두부 맛이랑 그 뭐지? 국간장이랑 그 소금이랑 다 느껴지나요? 맛이 다 있어요. 그래요? 다 섞여 있어요. 그걸 다 느껴질 수가 있어요? 다 요리사 하세요, 이제. 절대미가, 얘 절대미가? 요리사 하세요. 저 원래 요리사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요, 예. Looking at Daniel's face, I guess cooking for today is successful. Now with easy and simple recipes, we can cook tasty Korean food. I'll be expecting healthier Dalmatian from now on. 아 진짜 다니엘 친구가 네. 너무 맛있게 먹어서 꿈에서도 나올 것 같아 진짜. 냄새는 맡아도 되는 거잖아요. 아, 냄새는 맡아도 되는 거기까지는 제가. 냄새는 한쪽으로만. 이게 냄새만 맡아도 침이 이게 쫙 나와요. 이게 쫙 나오는데 이 모습이 난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좀 불쌍하게 해야겠다. 어떡해! 못 먹는 거야? 아. 이것도 한번 맡아봐. 아 그래? 근데 이거 진짜 맡아봤는데 국물이 국물이 달라. 그 냄새만 맡아도 그 콩나물 그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그 찬물에 넣어가지고 같이 했을 때 더 진한 맛이 나온다. 근데 진짜로 그 진한 향도 나는 것 같아요. 와 네. 콩나물 진짜 와 진짜 말도 안 돼. 지수 씨 이 모습이 너무 네. 마음이 아파서 작전 성공했어요. 작전 거예요. 퀴즈의 승부도 승부지만 그러니까 못 됐잖아요. 오늘 또 고생하셨으니까 제가 왜? 안 돼. 안 돼요. 이거는 주지 말까요? 아니에요. 젓가락을 드릴게요. 젓가락 그래 형 젓가락 국을 젓가락으로 먹어야 돼. 작전 성공했어. 네. 잘 드세요. 오케이. 마음 편히 드세요. 긴장되네요. 아 너무 맛있어 진짜로. 장난 아니지? 헐 대박이지? 어떠세요? 바다가 느껴져요. 벌써 아 진짜로 근데 그 바다 향이 난다고 해야 되나? 네. 너무 그 향긋한 냄새가 와 아 왜 웃음이 나와요. 저는 웃음이 나오는데 여러분 꼭 낙지 먹고 낙지덮밥 꼭 추천해드립니다. 땅큐! 자, 오늘 저희가 이렇게 매콤한 낙지볶음과 또 시원한 콩나물국 함께 만들어봤습니다. 네, 달마시안과 함께한 세리의 스타키친이었습니다! 실력만큼은 헤비 급 챔피언의 그대 감성을 마비 스윙.